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노즈 마스터 허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통합 조회는요, 6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운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기에 믿음의 국기에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포사랑탑센터의 백승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강, 막강, 군포탑의 백승경입니다. 저는 2006년 10월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최근까지요, 영업이 잘 되던 안 되던 보험을 제 직업이다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남보기 좋은 빚 좋은 개살구였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곪아있고 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보험을 하고 계셨던 박재섭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는데요. 사실 애터미는 회원 가입만 세 번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 싸고 괜찮고요. 부업으로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런데 돈 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내가 가진 얕고 어설픈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회원 가입은 했지만, 당장 쓰지 않는 물건 돌돌 말아 창고에 집어넣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애터미를 제 구석 어딘가에 던져놨었는데요. 그러던 중에도 여러 스폰서님들께서 화초에 물주듯, 콩나물시루에 물주듯, 저에게도 애터미라는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는데, 정작 저는 당장 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폰서님들이 부어주신 물 덕분인지, 어느 날 그날도 일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어떤 돈을 벌어야 맞을까? 어떤 돈? 어떤 돈? 그때 처음으로 애터미가 줄수 있는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대로 마주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석세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임승택 임페리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성공이 그동안의 실패를 덮는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덮어보려고 합니다. 애터미라는 성공의 도구로요. 한상현 총장님하고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상현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위에 누구야? 스폰서가 누구야? 당신 밑에 파트너가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직장 동료고 친구이지, 상하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좀 멋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어왔고, 알아봤던 다른 다단계 사업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성공의 도구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저 4월에요. 판매사 도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여러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과 함께 제가 손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전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애터미 하는 하루 되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보신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 꼭 성공하실 거라고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군포사랑탑센터의 황규복 세일즈 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사랑탑 소속 황규복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제가 그 부산에 지금 출장 와 있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전 직장이 삼성에서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퇴직을 하고 개인 사업으로 법인 대리점을 운영을 하였었는데 그때 그것이 잘 운영이 좀 잘 안 돼서 어렵게 되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노후에 대한 준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차례 고민을 했던 차에 안산에서 조준한 저희 그 스폰서를 만나서 노선이 김두진 사장님을 만나 뵙고 애터미를 네 번째 만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애터미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입수를 했었는데 아까 바로 그 백승경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동안에 어떤 애터미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됐고 그 일환으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좋은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많지만 제가 느꼈던 애터미에 대한 좋은 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저희가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을 때 고객한테 어제 얘기했던 말을 기억하지 말아라. 우리는 진실만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터미가 가장 어울리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애터미를 하나의 어떤 꺼리낌도 없이 고객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꿈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저희 동기들이나 저희 친구들을 봤을 때 거의 직장을 퇴직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이 거의 뭐 루틴한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꿈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12개 나라의 글로벌 파트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꿈을 갖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시 일어 공부도 열심히 함으로써 그 꿈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애터미 비즈니스는 심플하고 쉬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골프 중고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광고비로 150만 원씩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내고 또 물건 보낸 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반품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것을 봤을 때 애터미 비즈니스는 쇼핑몰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품 개발, 홍보, 택배 다 회사에서 해주고 저희는 단지 한 가지 고객들한테 우리의 제품을 전달하고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것 요거 하나만 함으로써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여태껏 해봤던 사업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쉬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써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말씀하신 우리 백승경 사장님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데 4월 달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도 같이 그 계획을 잡아서 내년 4월 달에 팀장으로 도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 애터미를 같이 사업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만난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정말 멋진 글로벌 사업자로 성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모란탑센터의 이윤서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열심히 애터미를 알리고 열심히 애터미에 반해서 뛰고 있는 이윤서 세일즈마스터 이윤서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있던 마트를 정리하고 이상훈 국장님과 김정민 팀장님의 설득으로 인하여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저의 인생의 큰 꿈과 목표를 가져다 줄 도구가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다른 제품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 저는 화장하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워낙 술을 좋아해서 되게 속도 안 좋았을 때 해모임을 알게 되면서 그 해모임에 반해가지고 첫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정미 팀장님하고 이상훈 국장님이 멋있고 잘생기고 그 외모적으로도 그거 반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자신이 뿜뿜 나오는 그런 거에서 많이 아마 공감을 저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다니고 싶다,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또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화장품을 쓰다 보니 제 얼굴이 약간 달라지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세월에 비해서 아직은 이렇게 큰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폰서님들의 손을 잡고 열심히 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터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달리게 돼서 거기서 너무 많은 기쁨을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 애터미는 진짜 나의 큰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저 못지않게 애터미 물건을 너무,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사업을 생각은 안 했는데 조금 엄마 옆에서 있다 보니 물이 들었는지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의도치 않게 아직은 사위가 아니지만 사위가 될 수도 있는 김상현 사장님이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도전에 나서서 너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애터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같이 손잡고 뛸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자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가 그 애터미로 인해서 하고 싶었던 제 생활 그리고 애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벌어가면서 장차 손주가 태어날 수도 있고 손자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할머니로서 용돈도 팍팍 주고 싶고 그리고 제 힘으로다가 멋진 집을 장만하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애터미를 하면서 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멋진 집을 장만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만큼 사실지는 모르지만 모시고서 꿈을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제 꿈이고요. 이제 그러려면 여기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장차 한 5년 뒤에 로얄 마스터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더 좋고
그거를 더 빨리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스폰서님들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시스템도 열심히 참석하여 멋진 이윤서로 애터미의 멋진 이윤서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고 바람이고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품에 반해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꼭 원하시는 삶 이루실 거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란탑 센터 소속 한상현 총장님을 센터장님으로 모시고 애터미에서 열심히 꿈을 이루고 있는 애터미 수완 김정미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하신 제가 좀 살짝 목이 메어가지고 이윤서 사장님이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꿈이 있는지 사실 오늘 처음 들었네요. 애터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윤서 사장님과 같은 생각인 게 애터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이 되고 인연을 인연으로 이어가게 해주는 이런 멋진 제품들과 함께 그리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애터미의 이 기업 문화와 함께 저도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애터미 제품에 반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애터미의 해모임에 반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 구성 작가였고 출판사 강사일도 잠깐 했었고요. 보험일도 잠깐 했었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성장하는 거였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손을 잡고 가시는 이윤서 사장님을 보면서 아, 애터미라면 세상의 일들과 다르게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진짜 저는 이윤서 사장님처럼 저도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혹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죠. 그리고 건조해지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꿀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제품 중에 가장 제가 요즘 추천을 드리는 게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미스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가 미스트 종류가 많죠. 3초 미스트, 크림 미스트, 로즈레인 미스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앱솔루트 미스트가 있는데 지금 이 계절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꿀템이 바로 앱솔루트 오일 미스트입니다. 아마 피부하고 관련된 일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수분하고 수분을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습 제품들이 계절이 바뀔 때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쓰기 가장 좋은 게 앱솔루트 오일 미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이런 비슷한 유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교를 잠깐 해드리고 왜 이게 정말 좋은지 어떻게 쓰시면 더 좋은지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오일 미스트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고요. 시중에서 조금 뭐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인셀덤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나름 유명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하면서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애터미의 오일 세럼 미스트와 가장 흡사하게 지금 많이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인땡땡 회사의 오일 미스트하고 그리고 아마 간판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승무원 미스트라고 유명한 미스트가 있습니다. 달바라고 하는 오일 세럼 미스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제품만 딱 비교를 해보셔도요. 애터미의 오일 세럼 미스트가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신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 달바 오일 세럼 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비건 인증까지 받은 신상품이고 그리고
인땡땡 회사의 오일미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광채가 많이 난다고 해서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이 어떻게 애터미 올 세럼 미스트랑 다른지는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가격면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가격면에서 보면 승무원 미스트라고 말을 하는 달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가장 많이 해요. 많이 하고요. 60ml, 60ml 행사를 해서 가격을 사게 되면 26,000원 정도를 하는데 1ml당 가격이 217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인셀덤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50ml에 22,000원 정도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리당 가격도 조금 많이 비싸요. 자, 그러면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좀 가리네요.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80ml거든요. 그리고 19,800원. 금액적으로는 되게 저렴해 보이지만 사실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247원 정도 더 싸진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 올 세럼 미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나 기능면에서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더 좋은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미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스로 들어가는 어떤 액체를 쓰느냐가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조금 고가의 제품들이나 괜찮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미스트를 뿌려보시면 거의 대부분 베이스가 정제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절대 제품,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성분을 먼저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은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보시면 달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장미꽃수를 베이스로 해요. 그나마 물로 베이스를 한 미스트들이랑은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물을 쓰지 않은 괜찮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려요. 장미꽃수, 비타민 나무수, 그리고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녹차수를 이용해서 세 가지 제품 다 일단 뭐는 아니냐면 물로 만든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는 쓰셔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애터미 녹차수 같은 경우는 유기농 녹차수를 쓰죠. 그 장미꽃수 같은 경우는 비율 면에서는 이제 조금 등급이 떨어져요. 뒤에 보시면은 내용이 양이 조금 이제 장미꽃수 베이스를 하지만 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100% 장미꽃수를 쓴 게 아니라 물에다 장미꽃수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제품 다 전부 다 뭐냐면 좋은 성분들은 들어가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그리고 미백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들어가 있는데 요 제품들 중에서 자 한번 보시면 단순하게 이제 기능만 보시면은 베이스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단순하게 보습만 할 건지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 줄 건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승무원 미스트라고 하는 달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건 인증에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좋고 속탄력이나 보습을 조금 잡아주긴 해요. 두 번째 인셀던 미스트 같은 경우 보시면 광채가 빨리 나요. 뿌린 직후에 바로 수분 손실량이 없어지면서 직후 광채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채만 나지 속 보습이라던가 속 탄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잡아주긴 좀 어려운데 제가 왜 이걸 비교해드리냐면 제가 앱솔루트의 특히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 보시면 데이터 부자라고 보셔도 돼요. 탄력, 보습, 그리고 수분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데이터를 네 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가 가장 사실은 이런 단순한 보습을 넘어서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데는 가장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보시면 금액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습이랑 탄력이랑 광채랑 그리고 주름 개선까지 다 되는 제품은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스트 레이어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트를 하루에 7번에서 8번 이상을 뿌리시게 되면 미스트가 이렇게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처럼 좋은 미스트 같은 경우는 얼굴 광채가 완전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 의사들이라든가 그리고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 부자인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 세 가지만 비교를 해보셔도요. 다른 제품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보시면 이 아쿠아리시아라는 요 성분하고요. 그리고 락토바이오닉 애시드라는 요 두 가지 제품이 사실은 애터미에서 보성 녹차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들이 피부를 개선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미스트 권해주실 때 정말 요 부분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조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뭐 데이터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런 데이터와 베이스와 그리고 보습력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세 가지 제품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자 보세요. 알바의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이랑 탄력 면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아쉽게도 주름이라던가 광채라던가 피부 결을 개선시켜주는 거에 좀 한계점이 있고요. 인셀덤의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나 아쉽게도 가격은 가장 비싼데 주름, 보습, 탄력, 피부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대신 직후에 광채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제품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를 한번 보자면 주름 11%, 보습, 탄력, 광채, 피부결까지. 자 보시면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기능성 화장품 하나를 다 통째로 쓰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절에 정말 이 제품은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데이터를 조금만 비교를 해보셔도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아 이 계절엔 꼭 많이 써야 되는구나. 저는 사실은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구매를 하실 때 세 개를 사라고 말씀드려요. 왜 세 개를 사야 되냐면 자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로 뿌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3초 안에 피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에 화장실에서 세안하고 나신 다음에 뿌릴 미스트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애터미 오일 세럼 미스트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장 때 화장을 하시면서 레이어링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차 안에서 이동할 때 그때도 오일 세럼 미스트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세 개 사세요. 화장실에 하나, 화장대에 하나, 내 차 안에 하나. 그래서 레이어링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특급 루틴이라고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단순하게 애터미 제품으로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세종대왕상 받은 방금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할 때도 나왔는데 애터미의 앱솔루트 세트가 19만 8천 원입니다. 10만 PV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애터미의 오일 세럼 미스트 지금 제가 추천드린 거 만 PV죠. 19,800원이고요. 금액대로 보시면 10배 차이가 나요. 저희 제품으로 비교를 해도 그러면 앱솔루트하고 앱솔루트 풀 세트를 쓰는 거하고 오일 세럼 미스트하고 과연 효과면에서 10배 차이가 날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일 세럼 미스트가 갖고 있는 아까 주름 개선이 몇 프로였죠? 11%였죠. 애터미 풀세트를 앱솔루트 풀세트를 썼을 때 14% 개선이 되거든요. 거의 미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14% 풀세트 19만 8천 원짜리 풀세트를 썼을 때 14% 개선되는 게 오일 세럼 미스트만 잘 뿌려도 11%는 개선이 된다는 거죠. 와 그러면 가격은 10배가 차이 나는데 기능 면에서는 거의 가성비가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습도 마찬가지죠. 자, 애터미 풀세트를 쓰면 더 좋아요. 풀세트를 쓰시면서 같이 쓰시면 더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애터미 풀세트를 앱솔루트 풀세트를 썼을 때는 보습을 21% 정도 개선이 되는데 미스트만 잘 뿌려도 10%는 개선이 돼요. 자, 탄력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애터미 풀세트를 앱솔루트 풀세트를 썼을 때 거의 탄력이 11% 정도 개선이 되는데 오일 세럼 미스트 하나만 잘 뿌려도요. 10%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딱 보셔도요. 와 가격은 10배가 차이 나는데 미스트만 잘 뿌려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품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서 저는 사장님들이 약간 이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꿀팁이라고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본사에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계절에 각질도 많이 생기고 건조해진 이 계절에 우리가 특급 루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피부 케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브닝 케어로 클렌징을 해야 되겠죠? 클렌징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에서 세안이 끝나고 나오기 직전에 일단 미스트를 한번 뿌리시고요. 자, 그 다음 화장대로 오시죠. 화장대로 오시면 앱솔루트 풀세트와 함께 이 미스트를 레이어링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스킨과 앰플을 발라요. 화장품을 바를 때는 묽은 순서대로 바르는 거 아시죠? 묽은 순서대로 화장품을 바르실 때 스킨과 앰플을 바르고 미스트를 한번 레이어링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션과 세럼을 또 바르세요. 그리고 또 미스트를 레이어링 하시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크림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미스트를 레이어링 하십니다. 최소한 미스트를 제가 지금 몇 번 뿌렸나요? 화장실에서 한 번, 스킨 앰플 바르고 한 번, 로션 세럼 바르고 한 번, 크림 바르고 한 번, 그리고 외출했을 때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최소한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사이에 미스트 레이어링을 하시게 돼요. 자, 얼마만 하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쓰시는 거를 2주만 해보세요. 피부가 정말 완전 달라지거든요. 광채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미스트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애터미로 마트를 체인지하는 게 왜 좋은지를 안내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제품 한 가지만 말씀드렸죠. 오일 세럼 미스트 하나만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든지 어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쿠팡, 뭐 위메프, 지마켓 이런 여러 가지 마켓에서 네가 물건을 사, 저런 제품들을 사, 달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면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력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이렇게 마트를 체인지하면 뭐가 생기냐면 애터미 마트를 체인지를 하는 순간 우리는 포인트를 받아. 그래서 큐레이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품을 안내를 해드리거나 제품을 얘기를 할 때 애터미 제품이 왜 좋은지를 타사 제품이랑 약간만 비교하실 수 있으셔도 일단 그 제품들이 없는 것들을 안내를 해주시면서 구매 금액의 0.5%는 적립을 할 수 있어. 내가 구매한 건 내 포인트인데 마트에서 사면 없어지잖아. 그런데 애터미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무한으로 누적을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어. 만약에 네가 한 달에 비교해서 지출할 수 있는 월평균 소비를 식비, 음식, 생활필수품, 패션 이런 것들로 다 정리를 해서 한다면 평균 보통 생활비로 지출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89만 원 정도. 대한민국 월평균 지출 수입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얘기했던,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브닝 케어, 앱솔루트, 뭐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라이너. 아까 저희 사장님이 화장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여자들이 화장품 하나만 바꿔도 저희가 금액을 쭉 정리해서 PV를 뽑아보면 이 정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다른 제품, 건강기능식품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생필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노숙자도요. 이빨은 닦는다고 말을 하죠. 치약, 칫솔, 클렌저, 바디워시. 그러니까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은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데 나머지 제품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하면 네가 이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애터미마트로 뭐 생필품, 리빙 제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쭉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비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했던 세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집에서 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가 마트 체인지를 하면 자, 애터미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아까 봤던 그 미스트 하나만 바꿔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다른 제품들도 애터미마트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월 평균 32만 원 정도는 네가 더 절약을 할 수 있고 수당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백도 훨씬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마트 체인지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하고 캐시백도 생기는 똑똑한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품과 함께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는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원가 비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 뭐냐면 애터미의 제품들이에요. 애터미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원료의 함량이나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40%를 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달바라던가
인땡땡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원가 비율이 20%가 채 안 돼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다른 제품과 애터미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애터미로 마트를 체인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셔도 사장님들 사업에 큰 날개를 다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계절에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풀세트와 그리고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로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을 안내를 해주시면서 사장님들 사업에 날개를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죠? 애터미 제품의 경쟁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꿀팁까지 알려주신 우리 김정미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리더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6개국 언어로 지금 통역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Hello everyone.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우리 단장님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시는데, 정말 반갑고요. 아까 그 우리 그 백승경 사장님이 이제 스피치를 하시 중에 어떤 돈을 버는 게 중요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하셨는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많이 일을 노동소득을 벌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들은 뭐냐면 임대료 같은 시스템 소득이죠. 그런 것을 모으는데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들는데, 제가 이제 모란적의 센터를 임대해서 25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계약할 때 차라리 사서 하시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파실 건데요? 얘기했더니 7억이래요, 7억. 그러니까 7억이면 250만 원의 고정소득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 금액으로 따져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7억을 한번 모아볼까? 얼마를 어떻게 저축하면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25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1년이면 3천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이에요. 그러면 20년을 모아도 250만 원씩 매달 6억이 안 돼. 그런 상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250만 원이라는 돈은 시스템 소득으로 250만 원의 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진짜 이렇게 저는 뭐 그 정도의 소득을 만드는데, 하여튼 딱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물론 좀 더 높았어요. 그거보다 좀 높았지만 한 1년 정도 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1년이나 뭐 2년이나 3년 만에 만들어져도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지금 애터미에서 평균 속도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한 2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버는 사람들이 평균 속도가 2년
6개월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사실상. 그 자산소득으로 그 정도를 만든다는 거. 그런데 너무 급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투자도 안 했으니까, 이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이 엄청난, 그런 성격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저는. 정말로,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시작이거든요. 거의 그거는, 성공의 한 80%까지 온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두 배씩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딱딱 두 배씩 됐거든요. 뭐 아니면, 뭐 3년 만에 두 배씩 딱딱 되더라도, 6년이면 500, 그죠? 다시, 또, 이건 아주 그냥 루틸하게 잡는 거예요. 9년이면 1000만 원이야. 제가 관리소장을 15년 동안 했는데, 그냥 300만 원이었어요, 그냥. 15년을 했는데. 그것도 월급으로, 노동소득으로. 그런데 언론 따져서, 아주 루틸하게 따져서. 3년에 250. 다시 3년이면 500. 다시 3년이면 1000만 원 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로 따지면 몇 개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건물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가 건물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 정도로 큰 비즈니스고, 제가 루틴하게 얘기했지만은 좀 더 속도를 낸다고 한다면, 그거의 10배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배 사업자들 보면 10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멋진 소득을 가져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너무나 쉽게 그만두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많이 세상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코로나가 올지도 몰랐고, 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자동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자동화도,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옛날에 로봇이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또 우리가 창의적인 일까지도 지금은 대체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는 앞으로는 정말 기본소득 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애터미는 정말로 얼마나 그 우리한테 소중한 기회를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 그 애터미 사업을 하기 직전의 나이가 51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선택에 있어서. 제가 그때는 마지막 노후 준비를 위해서 소방기술서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냥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낫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노동소득이고 그런데 애터미를 봤을 때 그때 당시 애터미를 제가 이제 보면서 그 비전을 보고 그거를 내려놓고 뛰어들었지만은 정말 그때 선택이 너무나 잘했다. 저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인생 역전했어요. 어떻게 제가 감히 월급쟁이 300만 원씩 받으면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꿔요. 근데 지금은 저는 벤츠 S클래스 560을 타고 다녀요. 2억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애터미 통해서 벌어졌고 그것도 지금부터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집도 없었던 우리 집에서 옛날에 내가 판교에 집이 당첨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전세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정말 그 전세입자가 부러웠어요. 집주인이 못 들어가 사는데 저는 제가 집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사는 전세에 사는 분이 부러웠어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정말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송파에 집도 사갖고 있고 부모님한테도 매달 진짜 5년 넘게 지금 생활비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 연금 정도는 제가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렇게 만들어준 정말 애터미인데 이 소중함 이거를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의 비밀은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비밀은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1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봐왔던 사실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시크릿.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 저 사람은 자기가 평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한 사람일 거야. 뭔가 그래도 다른 게 있을 거야. 정말 그러고 아니면 운이 있거나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로 애터미의 그 비밀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아무런 능력이 필요 없어. 능력. 어떤 거냐면 인내심.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꾸준히만 여러분이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 시스템에 의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의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증명했고 저희 형제 라인인 변인성 총장님도 증명하셨고 그리고 우리 스폰서인 조수길 총장님도 증명하셨어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야.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 제가 지켜본 결과로.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지. 보시기에 틀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한다. 대신 그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애터미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24시간 동안 애터미만 생각을 했었어. 그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함이면 특별함일지도 모르겠죠.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애터미만 생각했어요. 모든 일정의 최우선순위가 애터미였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이.
아까도 그 본인 몇 번의 스피치를 하면서 꿈들이 있잖아요, 꿈. 그죠? 어떤 분은 부모님을, 우리 이윤서 사장님은, 진짜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님 생각하면 울먹여요. 그런데 그 울먹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죠, 그게. 간절함. 저는 꿈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언급을 하면 울었어요. 목매여서 그 이후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일단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간절함.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만 생각할 때, 울먹일 수 있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만 붙잡고 가면, 이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갖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처럼 오로지 애터미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꿈을 이루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증명을 했어. 인생 역전을 한다고. 항상 우리 시스템에 가서 들어보면, 환영사 할때 들어보면, 나는 못난 사람이었는데 인생 역전했다. 애터미 통해서 인생 역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공통적이야, 공통적이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그죠? 능력이 없어. 근데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그리고 혼자를 절대로 할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 성공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본사에서 주최하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로얄 클럽에 들어가신 분이 환영사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본사에서 주최하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답이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단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금도 안 빠져요. 여러분이 무슨,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공 못했잖아요. 여태까지 능력이 없어갖고. 그런데 누구나 얘기하고 있고, 회사 회장님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공 못하고 늦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세미나를 선택을 하고, 언제는 갈 거야, 언제는 안갈 거야. 본인이 그러면 파트너들은요, 헷갈려요. 파트너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 심플한 거. 나는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라고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파트너들이 흔들리질 않아. 그냥 가거든. 리더는 그래야 돼요. 아직
아직 그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못 보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리더는 그러면 안 돼. 밑에서 흔들려요.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다 빠지는 게 잦아지고 언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멀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그냥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 공통적으로 얘기하니까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것만 제대로만 실천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수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고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 정리하면 정말 꿈만 얘기해도 어머니만 얘기해도 울먹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모든 일정에 우선순위가 애터미를 두시고 세미나에 올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두 큰 성공을 예외 없이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도구, 애터미로 모두의 성공을 바라시는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